रंपेर दुनस्त्र रमपे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 안전 관리사 강의를 하게 될 고봉기 교수입니다. 자, 이 선박 안전 관리사 시험과 관련돼서 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 궁금증과 에, 그다음 이 자격증과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어,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 선박 안전 관리사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 자,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교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를 푸는 건데, 역시 문제도 어, 최후로 정선된 문제야만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에, 모름지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냐 여기에 승패가 달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요즘 들어서 어, 지문은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사고 이해를 묻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어, 그런 문제에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실전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 이 시험이 처음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출제기향이 될든지 어,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선박 안전 관리사 시험과 관련돼서 자, 기본서와 관련돼서 문제집을 편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기본서와 문제집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고 또이 책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음, 우리 그 선박 안전 관리사 시험은 모두 자 필수가 아, 네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과목. 자, 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 이네 과목을 할 때, 그것은 첫 번째, 자,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선박 관계 법규가, 자, 일 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안전 관리론. 자, 이것이 2죠. 자, 1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가 있는, 자, 선박 자원 관리라고 있습니다. 에, 자원 관리론이 있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선박 관계 법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회사 안전 경영론, 어, 안전 관리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네 번째 과목은 뭐냐면은 회사 안전 경영론이라고 있습니다. 경영이죠, 경영.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필수죠? 아, 필수는 이제 네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세 가지였죠. 항해, 뭐 기관, 에, 그 다음 산업안전관리론. 근데 가장 무난한 과목이 뭐냐면은 바로 에,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에, 이 산업안전관리론은 초보자가 보기도 좋고, 또 이미 항해 기한을 공부하신 분도 에, 산업안전관리론을 에,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 다섯 과목이 되겠죠. 자, 교재는 자, 1번과 2번은 우리가 이렇게 1권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권하고 어, 3권 있죠. 자, 이것은 자, 2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크게 나누면 1권과 2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1권이고, 자, 이것이 이제 2권이 되겠죠. 자, 이게 한 7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어, 이게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페이지로 본다면, 은 이게 거의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자, 이거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되겠죠. 음, 자, 이것은 이제 문제집은 약간 이제 500페이지 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방대한 과목이죠. 시험공부를 할때각 과목마다 하나하나씩 있으면 수험생들 부담이 큽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에, 1번, 2번 해가지고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목 수는 똑같지만은 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했고, 그럼 책의 사이즈를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A4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A4 크기로 했던 거죠. 정례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책 크기가 뭐 여기서부터 이 정도 크기 해가지고 거의 뭐 내용을 보려고 하면은 금방 지나가고 앞과 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4 어, 크기로 해서 각 단락 단원 부분을 철저히 이, 구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파 아,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파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들어가는 어, 그림, 도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사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경 설명처럼 거기에 따른 그림이 부수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공부하면 학습의 이해도가, 이해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사파를 많이 넣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파는, 여기에서는 사파가 그렇게 크게 많이 는 없어요. 법과목이니까. 자, 회사 안전 관리로는 사파가 일부 들어갔죠, 몇 개. 자, 선박 자원관리론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최고로 많이 들은 과목이죠. 왜냐하면 선체라든가배 구조 같은 거, 어, 그 다음에 선박에 사용되는 기기 같은 거, 그죠 자이로스코프 같은 거, 뭐 이런 거, 마그네틱, 이런 것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사파를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 경영도 마찬가지죠. 어, 경영과 회사와 관련된 경영, 여기도 약간 도표가 일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사파는 이런 순서대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사파가 거의 없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이것이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기본서라는 것은 기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집은 자, 여기 1번과 2번에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산업안전관리로는 기본서와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300평에 약간 넘죠. 이것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 안에 내용과 문제를 넣고, 자, 그러면 이 문제집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여기서 1번 과목을 다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 문제를 갖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과목에서. 자, 제 1장, 1절 공부했다 하면은 1장, 1절에 관련된 문제를 여기서 풀어보면 되는 거죠. 1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푸는 것보다도 그 과목 중에서 1장, 2장, 3장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1장을 공부했으면 1장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건가 이걸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거죠. 객관식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디를 함정을 내는 건지 정확히 캐치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네, 모름지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을 잘 선택해서 공략하게 되면은 이 시험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뭐 이론 섬서를 보면은 자, 여기에 1과목 앞서 설명했던 것. 자, 뭐 1과목이라기보다도 자, 1권이죠, 1권. 일곤. 그다음에가 이제 2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중은 그렇게 큰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한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어 이건 이제 법과목입니다. 이가 근다고 해서 이것은 법이 없냐? 이것도 법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법입니다. 이것도요. 어, 이것도 법과목이나 다름없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법이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다 법이 들어가요. 그러나 법이 들어가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 이건 아직 온통 법이고요. 어, 이것도 온통 법입니다. 어, 그잖아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런 이론 과목을 하더라도, 그죠? 어, 당연히 법의 근거에 서 있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투자로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수험서가 되겠습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내용을 보면 다 박스 처리했던 거죠. 그냥 서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 휘발성이 강해서 공부하면 잊어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게끔 그죠 어, 도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쉽구나 종류, 유형 어, 이것을 파트마다 다 세분화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눈에 쏙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 자 책은 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제가 직접 편집하고 했는데 약간 오타도 있습니다. 오타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과목 공부할 때 바로 1장 공부하면 1장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이장하면 또 이장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공부하는 요령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수험서 내용을 한번 봐보죠. 어, 자, 수험서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됐는지를 간단히 보면은 여기에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어,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이걸 보면은 금방 이해가 쉽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여기도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공부하면 더 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걸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정리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박스 처리 이제 도해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재를 갖다가 쓸 때. 자, 이걸 확대해서 본다면은 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가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공부해도 알 수는 있지만은, 이 양이면은 여가 있는 것을 갖다가 또 봤을 때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스위스 취지 모델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이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잠재적 요인, 직간접 요인, 직접 요인, 뭐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바꿔서 낼수 있겠죠. 그니까, 러 객관식 문제를 갖다가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내용을 보고 객관식 문제를 푼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때 모르면 다시 이쪽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아, 이게 틀렸구나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고.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자, 이론과 관련된 부분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자, 올해 이제 나중에 공부합니다마는 버디의 신 도미노 이론이라고 나오죠. 도미노 이론이 자,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큰 뭡니까요? 음, 주제가 있죠. 출발점. 어, 그런 것들은 이제 고지체 처리했고 매 파트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던 거죠. 그리고 자 주제가 이렇게 있죠. 1번, 2번, 3번 있는 것이 있고, 자, 1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 자 도미노 이론과 관련된 것이 1번, 2번, 3번이 큰 주제인데, 1번에 관련된 것은 이러한 내용이고, 2번에 관련된 것은 이러한 내용이고, 3번에 관련된 것은 이러한 것이 있더라라고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기 상당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자들 이론 이 있으면 그 차이점도 이렇게 제가 다 언급했습니다. 하인리의 이론하고. 버디 이론이 차이점은가해서 문장을 나눠서 이렇게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대학 교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 교과서 보면은 여러분도 다알겠지만은 모든 그, 수험, 그 교과서가 수험서는 그러 않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뭐 서술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막 서술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화 시켜서 즉, 도해야 시켜서 구성했기 때문에 눈의 표로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빨리 인지할 수 있다, 이거죠. 빨리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수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나가서 학대해서 본다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자 문제풀이 수험사로 한번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죠. 문제는 직접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저희망 그물망처럼 다 구성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다 공부한다면은 합격은 무난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기본 내용을 반드시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이 문제 풀면서 우리가 모르는 거있으면은 물론 이것이 암기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합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이 이론 전 전혀 몰라. 그럼 이것은 틀린 답이야라고 그렇게 공부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에, 그렇게 공부하면은 에, 내 용량이 에, 가득 찰 수가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다음에 암기하는 것이 낫지. 무턱대고 암기하면 그건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시험에 합격이 목적이라면은 몰라도 좋다. 암기만 하겠다. 음, 그런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암기 사항도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박 안전관리사와 관련돼서 암기해야 할 내용이 한 250가지가 있습니다. 200개에서 한 250개가 있는데 뭐 이런 정도면은 무난합니다. 아, 이런 정도만 암기해도 목차 따고 암기하고 종류 암기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쏙쏙 다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암기 앞서서 이해하는 것이 낫겠죠. 이 문제는 철저히 제가 사례형 케이스 문제를 놔두고, 그 다음에 했고, 그냥 박스형 문제, 상당히 그 고도의 어떤 그한 차원 높은 문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에 박스를 쳐서 이 안에는 모두 몇 개인가. 또, 박스를 쳐가지고, 케이스를 주고 나서 이 케이스와 관련된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도의 문제죠. 선박 안전 갈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고도의 문제는 몇 문제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그 출제자들이 이 선박 안전 갈사에 관해서 감을 잡질 못해요. 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행정학을 공부하고, 경영과 관련된 것, 어,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 선택과목 빼고 모두 네 과목이지만 이네 과목이 전부 다 서로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은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또이 과목에도 나오고 또이 과목에 나왔던 게또삼 과목에도 나오고 서로 막 중복되어 있습니다. 에, 그만큼 에, 이, 이 과목들이 서로 어, 유리, 이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학문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 또 나오고 어 똑같은 이론이지만 또여 책에서 나오지만 또여 처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어, 익혀두셔야만이 실전에 빨리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문제풀이 수험서의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왔죠. 자각 파트 장별 따로따로 해가지고 문제를 몽땅 다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오답이라고 있습니다 틀린다 이것도 다 정리를 하, 합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 풀면서 자 오답을 정리할 겁니다 이건 나오면 틀린 답이야 이건 나오면 맞는 답이야 객관식 문제에서. 요거 함정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그걸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 가지고 반드시 정답을 갖다 0.1초 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가 문제풀이간에 한번 선 보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내용을 본다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해설은 아주 자세하게 달았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모른다 하더도 해설만 봐도 충분히, 아, 이게 이런 답이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 안전 관사 시험과 관련돼서, 자, 기본서와, 그 다음에 문제집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학습 방법에.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가진 최고 수험서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선박 안전 관사 시험과 관련돼서 교재가 나온 것은 제 교재밖에 없고 강의도 저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선박 안전 관사 시험과 관련된 기본소와 문제집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